안녕하세요. 오늘 모란 장날 백년다육 나왔습니다. 너무 화사한 선인장이 있어요. 꽃이 핀 것 같아요. 아우, 몸체는 이렇고요.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꽃송이 같아요. 이름은 비모란. 비모란입니다. 아, 너무 이쁜데요? 빨강, 핑크, 노랑, 주황.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이 아래로 내려왔더니, 어머, 천구구 계단이 아주 건강하게, 지그재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로수도 있고요. 프리티. 한 개에 1,000원씩입니다. 나울. 그리고요, 오늘, 여기도 백년다육에서도 깜짝. 1,000원씩에 러블리 로즈를 튼실하게 키워가지고 나오셨는데 1,000원씩에 주시겠답니다. 오, 아주 탄탄해요. 러블리 로즈까지 보여드리고요. 여기는 또 메발톱 뭐 등등 여러가지. 여기 눈꽃 선인장, 황금사 선인장 종류가 많이 있네요. 백단도 있고요. 그 다음 유기질 비료, 또 선인장, 다육식물, 야생화 전문 용토까지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네요. 그 다음 또 다른 것 보여드릴게요. 핑크 크루, 아우 색감이 너무 예뻐요. 3,000원인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살짝 물도 들어오는데 너무 예쁩니다. 파이어 필러, 아주 탄탄하고 튼실하게 자랐어요. 백선이라는 털이 보송보송 나 있는 선인장 종류 같은 이러한 다육도 가지고 나오시고요. 예쁩니다. 아, 이거는 가시가 아주 눈에 두드러지는 이러한 선인장이고요. 선인장 종류도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나오셨네요. 하트 호야도 보이고, 축전. 여러 가지 예쁜 다육들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 보여드리기 전에 1,000원 다육들 한 개에 여러 종류. 이렇게 많은 종류를 1,000원에 지금 파시려고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셨습니다. 또 다른 쪽에 가볼게요. 둥근잎 비치우리대가 아주 커다랗습니다. 큰 분에 꽉 차게 이렇게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멘도사. 멘도사가 입장이 아주 살이 올라가지고서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이거는 나울이고요. 지금부터는 아주 물들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살구미인금이고요. 여기는 사회파, 여기는 미파. 이렇게 구분 지어져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이 뾰족뾰족 사회파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집시 보여드리고요. 아, 그 다음 잠시만 여기 바위솔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개에 2,000원씩. 아이고, 엄청납니다. 에드워드 빌즈.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름을 가르쳐 드립니다. 한 개 2,000원. 어머, 자고 엄청나고요. 아폴로그 폴리스 이렇게 부르죠. 아우, 아주 순하게 보여요. 여기는 상당히 모주가 큽니다. 여기는 이렇게 자구도 달려 있네요. 아폴로그 플로즈, 이것도 한 개 2,000원. 피핀입니다. 피핀이 물이 들기 시작하네요. 아주 튼실하게 잘 키워가지고 나오셨네요. 어머, 이거는 자구가 엄청납니다. 술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자구 많이 달린 거 좋아하신 분, 또는 모주가 큰 거, 뭐 구분해서 얼마든지 사가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솔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마호가니.
와, 이거는 도대체 모주가 자구도 달려있고 엄청납니다. 이런 거는 작품 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마호가니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삼색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오, 여러 종류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오셨네요. 자, 다육 쪽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연봉 아주 푹신하고요. 여기는 한 개에는 2,000원, 3개에 5,000원. 그러니까 저렴하게 주시는 거죠. 아주 이쁩니다. 여기 매니아님들 많이 나오셨네요. 오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멀리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퍼플 프린스, 보라 공주, 예쁘죠? 저도 이걸 샀습니다. 세 포트에 5,000원. 여기 이쁜 다육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핑크 팁스, 라인 예쁘게 물들고요. 아주 입장 끝이 야무집니다. 핑크 팁스. 여기 50령 우기,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나왔습니다. 당인 있고요. 여기는 하월샤속. 직광만 피한다면은 이쁜 이러한 색감 유지하고요. 여기 가까이에 여기 퍼플 프린스 보라 공주 보여드릴게요. 이뻐요. 여기는 토이고요. 잠깐만 다른 쪽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기천이 꽃대를 올려서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꽃이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귀엽네요. 기천 탑돌이죠. 탑을 쌓은 이러한 기천이 꽃을 피웠습니다. 방울봉랑 아주 탱글탱글하고요.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니까는 생기가 돌고 있어요. 색감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문패어리. 입장이 길쭉하면서 탄탄합니다. 프리티 있고요. 여기는 연두빛 경화금. TP가 2두로 이렇게 잘 자라지고 있네요. 홍옥. 입장 끝이 언니 이거 혹시 둥그레 흙을 좀 비우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레티지아. 잠깐만, 여기도 레티지아고요. 여기 노끼란이 보입니다. 한 개에 2,000원. 노끼란이 어우 잘 자라주고 있네요. 어떤 흙 떨어져? 노끼란, 오 좋아요. 6절이라면 6,000원, 2,000원짜리 들어갔잖아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꽃기린이, 이쁜 꽃을 이렇게 잔뜩 올렸습니다. 꽃기린도 이렇게 여기서 판매를 하시네요. 꽃기린, 한 포트에 3,000원이네요. 다음, 튼실하고 색깔이 지금 물이 들고 손톱 끝도 야무집니다. 여기는 선인장동과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거는 부닥 템플 같이 이렇게 탑을 쌓았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좀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블랙 캐시미어. 색감 아주 이쁩니다. 진 자주색인데, 어우, 속잎은 연두색. 블랙 캐시미어 한 개에 3,000원.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숨어 있는 거 연두색은 체리 로즈. 이거는
연봉 같아. 오, 여기 차고 나온 거 보세요. 아주 이쁜데요. 자, 염자 보이고요. 앙무도 있네요. 여기는 백봉 모이고요. 아, 여기 백봉이 꽃대를 올리려고 쑥 자구를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백봉. 이러한 식물도 있네요. 아프리카 식물 같아요. 오. 여기는 오면은 선인장이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우, 이렇게 예쁩니다. 큰실하게 자랐고요. 여기는 가시가 유난히 깁니다. 로우 철아이고요. 프리티. 오, 여기도 멀리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안손초인데요. 입장 끝에 자구가 닥지닥지 달렸습니다. 아, 이게 떨어지면 하나하나 다 훌륭한 개체를 이루는 거죠. 이 끝이 전부 자구입니다. 입장 끝에 자구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은 백년다육에서 잘 자란 여러가지 다육 선인장 다육을 보여드렸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